그리고 북한이 또 특이한 게 정시 퇴근해요. 이거 이제 탈북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 정시 퇴근,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면은 퇴근 후에 직장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는 문화, 이거를 남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 사람들이랑 있는데 왜 회식을 2차, 3차 새벽까지 하냐. 일이 끝나면 가족이랑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져야 되고 같이 으쌰으쌰도 좀 해야 되고. 회식이 필수인데. 탈북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더군요. 북한 특징이야, 이거라.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구나. 제가 옛날에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요? 네덜란드 국영방송이 왔어. 아, 진짜로? 네. 네. 카메라 들고 왔어요. 네. 그 외국인들이. 통역 붙여가지고 우선 저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 IT가 있는 삼성동 그런 데 있죠. 거기에 가서 밤에 식당이나 술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찍고 물어본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냐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가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할 때 주요하게 했던 얘기가 권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유럽 사람만 해도 들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식당에서 알바 서빙하는 사람은 그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적성에 맞아서. 맞고. 택시 운전도 그 자기한테 맞으니까 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근데 한국은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시간만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끝나고 놀아야 되죠. 그래야 하루를 그, 알차게 보는 것 같아요. 하루를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숨통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안 가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크죠. 아,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네. 북유럽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끝나면 다 집에 간대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8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끝나면 다 집에 가지 저렇게 밖에서 안 논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술집에서 안 모이고 항상 집에서 모인답니다. 북한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예요. 네. 왜냐면 다 정시 퇴근하니까 갈 데 없는 거 아니까. 아니 아니 정시 퇴근하고 해도, 맥주 한 잔씩은 하고 간다는 맥주집은 거예요. 맥주집 갔는데 맥주집에 특이한 점이 맥주집에 의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서서 한 그냥 먹고. 한 잔만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시원해요. 네, 근데 더워서. 아예 이해가 안 되던데.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직장 생활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직장 내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야 말을 할게 이제 말을 할 수가 그때는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네, 우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대충 직업 일하는 시간 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굳이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끝나야 할 얘기 이제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끝날 때만은 기다리지. 할 얘기 하기 좀 이따 끝나고 보자. 끝나고 얘기하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끝나면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집에 가면은 집에서 아내가 기다려줬다 반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빡빡하다. 바가지 걸고 막 이제 네? 또 뭐 이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뭐 등등 겹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끝나면 집에 안 간다. 그리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간의 권태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네네 나가서 어디도 가야 되고 남들도 가는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MZ세대인가? 하여튼 회식을 안 하는 문화가 또 막 생긴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대학가에도 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이거와의 차이는 좀 뭘까요? MZ세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또 2차로 가서 마저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직장 내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우리도 맥주 한 잔으로 회포가 다 풀리는 그런 관계가 좀 직장 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좀 특이한 게 정시 퇴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보도에 나오면 뭐 전투를 벌였다. 네. 뭐 기간을 단축시켰다. 네. 그럼 이 사람들 정시 퇴근했는데 언제 일을 다 하는지 혹시 그 시간 동안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일반 직장은 노동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무직 이런 직장? 일반 직장 노동자들도 만약에 남쪽처럼 일하면 삼중 노력의 영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남쪽이. 그 예전에 개성공단 운영하셨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사장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줬다가 남쪽에서 일하는 걸 네. 북쪽 노동자들이 그 화면 빨리 돌리지 마라 천천히 돌려라 네. 왜 이렇게 빨리 돌려 그 정도로 빨리 일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막 손이 네. 북쪽 사람들은 좀 슬슬 쉬엄쉬엄 이제 느리 이제 그런 쪽에 노동 강도 굉장히 약하다 전반적으로 그거는 옛날에 일본에 있는 노총 비슷한 노동운동가들이 가서도 이거 여기 너무 이 목가적이다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 너무 목가적이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 이제 만약에 8시 9시에 출근하면 2시간 후에는 배드민턴 치러 또 나가야 된대요. 그 운동 시간도 다 있어가지고 한가롭게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안 했어. 아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 평으로는 자기네들 같으면 3명이 할 일을 8명이 한대요.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은 말만 한대 옆에 서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그래. 네.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인데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만든 그때보단 좋아졌겠죠. 그분들이 그걸 이제 증언했던 게 80년대, 90년대 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열의가 바짝 올라서 뭐 60일 전투, 무슨 전투 이런 걸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벌일 때는 증산운동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목표 차놈 빨리 단축해서 하기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 운동에 돌입하는 공장은 좀 화끈하게 하죠. 딱 그 지점에 한해서.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보면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영웅칭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난행군 때 많이 그랬죠. 굶고 일하느라 실제로 너무 빈약한 어려운 상태에서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공장 기자재를 뜯어다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계를 돌리다가 뭐 죽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고난의 것도 꽤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과로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고난의 군 때 주로 많이 있었던 일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무슨 전투니 뭐 이게 벌어져가지고 화끈하게 일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아요. 저희가 보는 남쪽에 이제 소개되는 보도들은 대부분 그런 막 돌격 아, 그런 것만 찍어서 보여주고 전투 막 이런 것만 보니까 건설 노동자만 있는 세상 같아요. 막 보면 혹사당하는 느낌처럼 보도가 그쵸. 되는데. 그렇죠. 막 찬물에 막 들어가고 눈 오는 날 막 걷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니까 야 저렇게 세게 그 노동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돌격대 안 들어가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하죠. 보기 힘든 장면인 거군요. 예, 돌격대 들어가면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상은 정말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계속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 그렇게 같은 막 느낌.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보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일반 네. 노동자들은 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 오늘은 월북하는 심리학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북한의 정신장애 아 요거 한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